그러니까 뭐 웅스비를 샀대 환불을 진행 중인데 제가 요청하니 피트 김밥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 피트 김밥이 뭔가 했어. 아니 그 소세지 문제니까 피트 김밥은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것까지도 환불해야 되나? 보니까 아니 씨 이건 김밥이랑 환불 안 돼요. 근데 이게 왜 김밥이야? 아 여러분들 그 무슨 연애 지옥인가? 커플 지옥인가? 그거 너네 보냐? 거기에서 누가 용승로우 하던데? 아니 로우 이렇게 하던데? 아니 이거 어? 이 자세로 삼두크기 이 정도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만.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어? 어딨어 여기 광배 등 안 보이는구만. 아니야 헤라클레스는 헤라클레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. 어? 일반인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. 바다 한복판에서 정진을 외치다. 이게 약간 그 탁구 그거지. 아 맞다. 야 너네 내추럴빈 알지? 내추럴빈. 아니 나도 이번 이제 막 헷갈렸거든. 또 막 최근에 몸들 보면은 그냥 뭐 진짜 내추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더운 데서 강도가 높아가지고 좀 꼬불꼬불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.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아니면 지렁이가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? 이거 내추럴로 이 정도 혈관 되는 거야? 하고 나면? 아니 나는 나 아니 내추럴 선수들 다 엄청 얇더라고 혈관이. 근데 이거는 좀 그 많이 지렁이더라고. 아니 그래서 이거 진짜 되는 건가? 아니 나 진짜 모름. 그러니까 막 비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. 너네 어떻게 생각해? 아 그 피카츄 선생님 있잖아 내추럴빈 그 정관님이랑 뭐 친하고 힘큐님이랑 친하신. 아니 혈관 하나는 진짜 독보적이야. 어? 내추럴빈님 아니 씨발 대회 준비하세요. 운동하셔야지 왜 맨날 방송 보세요. 아니 오늘 주제 내추럴빈님은 아니고 그냥 내가 진짜 궁금해서. 아니 진짜 궁금해서. 아니 내추럴빈님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? 아니야 이거 진짜 내추럴 맞냐고. 나 내추럴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걸 따서 이렇게 굵은 거 처음 봤어. 아니, 진짜 부정맥인가? 아니 아무튼 나 진짜 궁금해서 잠깐 가져왔고 이거는. 아 있긴 있어? 저런 그 혈관 나는 못 봤어. 나는 그 저런 혈관 진짜 좀 아 그리고 이거 짧은 소식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. 자 이준규 준규 빌더 귀킨 빌더 씨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3억 5천 사기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잠베기 닭이라고 해가지고 파셨었잖아. 3억 5천을 선입금했는데 계속 더 주셈 하길래 뭐지? 하고서 좀 찾아보니까 20억가량 이미 빚이 있었다. 제우해버린. 아무튼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이제 잠베기 닭에서 귀하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귀하닭. 야 근데 여기는 왜 닭고기 이름들이 다 무슨 막 귀하닭 뭐 맛있닭 대쩐닭 왜 다 그렇게 하는 거지? 귀하닭 뭔가 안 하다 잘 귀하닭? 아무튼 사기 당했대.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귀두닭 나가 야 씨발 이바닥 미친 새끼가 이 바닥이 지랄하네. 나한 양 10만 원안 간다. 감사합니다. 오빠 차 있어? 오빠 집 어디야? 감사합니다. 아니 잠깐만 이 새끼 뭐냐? 땅튜브 형 가오 떨어지게 대체 뭐 하는겨? 야 너가 그럼 10만 원 줄 거야? 응? 이더리움 클래식 물렸다며. 너무 심했나 말이? 그리고 또 짧게 볼 거. 웅스빌 나 이거 좀 웃기던데. 이것도 너네 보여주고 싶었어. 그러니까 뭐 웅스빌을 샀대. 근데 지금 이제 소세지 환불을 지금 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웅스빌이 아이 물 존나 묻어있네. 아무튼 환불을 진행 중인데 제가 요청하니 피트 김밥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 피트 김밥이 뭔가 했어. 아니 그 소세지 문제니까 피트 김밥은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것까지도 환불해야 되나? 보니까 아니 씨 아니 야 이게 김밥이야 소시지야 그 비율로 보면은 이거 그 소시지 아니야? 그냥 이건 김밥이랑 환불 안 돼요. 근데 이게 왜 김밥이야? 아무튼 뭐 근데
근데 이제 이 사람 말로는 뭐 피트 밥스 용으로 따로 생산된 상품이며 저스 세진이니까 웅스벨 제품이 아니라 피트 밥스 용이래. 그래서 뭐 문제 없대.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소시지 맛도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검사 완료했음 아무튼 안됨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해서 땅튜브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. 뭐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다고 하네요. 야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이거? 그냥 배 채운다고 생각하고 먹어치워라 개이야. 아이 이 소세지는 웅스빌 제품은 아니래. 아무튼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.